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로 한주를 시작합니다. 오전까진 구름이 많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5도, 진주 27도로 어제 그리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확실히 작년과 비교해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올라 더워지지만 그래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고, 이번 주 내내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아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과 창원 18도, 김해와 밀양 19도로 20도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은 고성과 창원 25도, 창녕 30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26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도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